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오늘 제가 사실은 강연을 준비하다가 강한인공지능 이야기는 다 뺐습니다. 사실은 칠면조 뒤에 또 강한인공지능도 있었는데 칠면조 갖고 이렇게 셔클 받은 다음에 또 강한인공지능까지 등장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빼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현상이 나오면 확실하게 개념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준비를 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존재하는 것에 준비를 안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100% 약한 인공지능의 플러스 알파로 전문적인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2년 이후에 정말 기술의 발전이 대단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당연히 독립성은 없고 자유의지도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특정 기능만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둡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어할 인공지능은 자동차를 잘 운전을 하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을 우리는 전문적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이미 존재하고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아마 앞으로 5년, 10년 정말 매달마다 새로운 인공지능이 등장할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100% 가능한 기술이고 우리가 모두 경험할 것이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에 영향은 하지만 대부분이 사회, 경제, 정치적인 영향입니다.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여지는 부와 늘어나는 생산성의 결과를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 사회에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인간이 또 현명한 정치인들과 사회 설계자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한 인공지능의 미래는 이것이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우리가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자연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예측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토피아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면 유토피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고, 충분히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금 질문하신 강한 인공지능, 일론 머스크나 스티븐 호킹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강한 인공지능의 결과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고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도 오늘 강연에서 강한 인공지능을 다루지 않은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약한 인공지능이 가능해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약한 인공지능의 기반인 학습 기능을 우리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뇌과학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냅스가 강화되고 학습이란 무엇이고 이 지식을 사용해서 약한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개발한 것인데, 강한 인공지능의 핵심은 자율성이잖아요. 자유의지, 정신. 정신과 자유의지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시작조차도 할 수 없다 보니까 강한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과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술인지조차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배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도대체 시작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술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충 연구를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결과가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게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뮬레이션 결과에 보면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은 호모사피엔스의 멸망으로 항상 끝납니다.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도 항상
지금 우리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도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4만 5천 년 전에 호모 사피언스가 네안더탈인들을 멸종시키고 나서 우리는 지구의 유일한 주인이 됐죠. 그런데 호모 사피언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똑똑하고 더구나 기계는 인간의 문제와 한계를 안 가지고 있죠. 인공지능은 죽지도 않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하드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우리랑 비슷한 조건을 가졌는데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인공지능은 항상 닉 보스트롬 교수님은 초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슈퍼 인텔리전스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의 독립성까지 가지고 있다면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많은 도구들, 우리보다 뛰어난 도구들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동차가 더 빠릅니다. 우리 주먹이 아무리 단단해도 망치가 더 단단하고 우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이유가 우리보다 뛰어난 도구들을 만들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핵심은 제어입니다. 컨트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망치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망치는 내가 손에 잡아야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상상을 해보세요. 망치가 갑자기 토르의 망치같이 혼자 막 날아다닌다면 망치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 더구나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더 뛰어난 초지능의 자율성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강한 인공지능 시대의 호모 사피언스는 미래의 네안달타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철학적으로 몇몇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호모 사피언스가 멸망하는 게 뭐가 그렇게 안 좋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대체되는 건 이게 자연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인류가 사라지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뭐 미학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저는 제 자신이 사라진다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인류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저도 논리적으로 왜 인간이 계속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찜찜하게.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사회자님한테 이걸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던져진 질문은 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은 왜 인간이 꼭 있어야 되는지를 그 답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강한 인공지능이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아니야 인간은 그냥 있어야 돼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은 있어야 될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의 차이를 좀 보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적인 역사는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약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고 산업 발전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지적으로 그다지 독립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 타인이 만들어낸 기술과 타인이 던진 질문들을 우리는 쫓아갔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강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 같이 독립성을 우리가 키워야 될 텐데 강한 인공지능 자체를 본다면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왜 인간이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글로벌 세상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에 한국이 꼭 있어야 될까? 지구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진 세상이 더 좋을까? 아니면 우리가 있는 세상이 더 좋을까? 저는 당연히 우리가 있는 세상이 더 좋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역사에 기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라짐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망하고 그래야지 좋은 거죠. 사실은 비슷하게 인공지능 관점에서 볼 때도 호모사피언스가 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호모사피언스가 사라져주는 게 지구에 더 좋다면 그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결국 지구를 위해서 호모사피언스가 뭔가를 기여하고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 강한 인공지능과 말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뇌과학적으로 강한 인공지능, 자유의지, 정신의 본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강한 인공지능과 유사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러면 더 알고 싶죠. 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약한 인공지능은 전문적 약한 인공지능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5년, 10년 후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충분히 범용적 약한 인공지능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메스터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딥러닝 구조인데 학습 데이터만 제대로 준다면 운전도 할 수 있고 바둑도 두고 제퍼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불가능해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면 이 기술은 유니버설 또는 범용적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여전히 자유의지는 없는 하지만 데이터만 있으면 그 범위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범용적 인공지능이 스스로 또는 타인이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시킬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율성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모든 자율성과 자유의지와 독립적인 주체에 대한 책과 논문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다 학습 데이터로 집어넣으면 메스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딥러닝은 바둑도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자유의지와 자율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물론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없더라도 자유의지가 있는 척같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한테 너 지금 물 좀 가져와 하면 얘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답은 싫어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진짜 싫어서가 아니고 시뮬레이션한 자유의지 덕분에.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자유의지와 시뮬레이션한 자유의지에 이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상당히 많은 뇌과학자들은 사실 우리 인간도 진정한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가 가진 것도 시뮬레이션 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독립적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하지만 행동적 결론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나리오가 맞다면 시뮬레이션 된 강한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된 강한 인공지능이 내가 독립적이라면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진짜 믿어서가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결과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딥마인드의 그 데미스 하사비스 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딥마인드가 그래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범용적 약한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싶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인류는 꼭 살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문적 약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인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핵융합 문제도 풀어주고 뭐 암 치료 방법도 찾아주고 생산성도 늘려주고 하지만 범용적 약한 인공지능은 상당히 이거는 거기로 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시뮬레이션 된 약한 인공지능으로 가는 트라젝토리가 아닐까 하고 걱정을 좀 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계는 원하는 게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원한다라는 것 자체는 상명이 생물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단
범용적 인공지능이 되는 순간 원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겠죠. 시뮬레이션 한 니즈. 난 사실 원하지도 않지만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강한 인공지능, 정신, 자아, 니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철학적인 토론을 많이 하고 항상 결론은 그랬습니다. 기계는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다. 뇌가 없고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니즈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만들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본다면 어떤 그 철학 자들이 이렇게 네. 명명하게 좋아할 때 뭐 행동주의적 해석이라고 뭐 이름 붙이는 그런 해석이죠. 지난번에 인공지능 특강 때도 나왔던 네. 이거 제가 또 했던 질문이었는데 네. 그 로봇 청소기가 네. 저쪽에 더러운 게 있어요. 얘가 막 가서 청소하려고 네. 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막 막아요. 막 못 네. 가게 막으면 얘는 가려고 하고 이거는 기계가 원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어차피 원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존재에 있는 것보다도 주변이 투사를 하는 거죠. 내가 믿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강연에서도 자주 한 얘기지만 뭐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는 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산에 사시는데 제가 종종 가보면 개 두 마리를 무릎에도 앉혀놓고 막 인생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차분차분 해줬어요. 개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저렇게 귀를 쫑깃거리고 바라보는 건 소세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더니 아니다. 본인의 개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을 다 이해하고 정말 잘 들어준대요. 이건 당연히 본인의 믿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당히 투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사 능력이 없다면 사회에서 우리의 그룹도 불가능하죠.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좀비인지 기계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저도 사실 기계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사람이라고 해서 이 정도의 믿음이 항상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에서도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믿어주면 그게 갑자기 존재를 하는 거죠. 결국은 해서 전기청소기가 의도가 있다라고는 아무도 안 믿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믿으면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예. 처음에 인공신경망을 만들었을 때는 이 계층적인 구조를 우리가 막연하게 한 10층, 15층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시각뇌가 한 15층에서 20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시켜보니까 기존 오리지널, 과거 80년도 방법으로는 3층 이상이 학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 기계 학습의 핵심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럼 기계는 그게 뭔지 모르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랜덤으로 답을 냅니다. 틀린 답이겠죠. 다시 말해서 고양이를 보여줬는데 글쎄요, 그냥 이양고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틀린 거죠. 이 순간에 정답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슈퍼바이즈 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말해서 고양이를 보여주면서 고양이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학습의 원리는 고양이, 정답인 고양이 빼기 스스로 찾아낸 오답, 이양고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이거의 오차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차이값을 다시 인공신경망 시냅스에 집어넣어서 강화를 시켜줍니다. 강화를 해주거나 약하게 해주거나 해서 또 한 번 이터레이션을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고양이 빼기 고양이는 0이 될 때까지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좋은데 1960년도에 발견된 사실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복잡한 사실, 특히 비선형적인 사실을 학습하려면 층수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층수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 층에만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쭉 앉아계시는데 지금 뭐 한 줄이 한 층이라면 지금 몇 층 되나요? 한 10줄 정도니까 10층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죠? 자, 제가 여기서 고양이를 한 마리 처음에 첫 줄에 계신 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계속 답이 넘어갑니다. 본인들이 상상하는 게. 그리고 맨 마지막 줄 10층에서 이양고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니요, 고양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고양이 빼기 이양고 그 오차를 10층에 계신 분만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오차를 10층에 계신 분은 9층에 계신 분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귀 속으로. 9층에 계신 분은 또 그 얘기를 8층으로 보내야 되고 8층은 7층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오차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전파 학습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보니까 층수가 3층 정도 이상으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귓속에 속삭이면 한 3명까지는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10명 있으면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오차가 왜곡이 돼서 전달이 됩니다. 역전파에서 너무 많은 계층이 있으면 왜곡된 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학습이 안 됩니다. 힌튼 교수님이 찾아내신 방법은 뭐냐면 정말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10층, 100층으로 해놓고 한꺼번에 100층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2층끼리만 1층, 2층, 그 다음에 2층, 3층, 3층, 4층 둘만 뽑아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 아무거나 완벽하게 전달하도록 학습을 미리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이 서로 귀에다 속삭이 한다면 진짜 정보를 학습시키기 전에 한 사람이 들은 정보만 완벽하게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를 미리 예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습을 해놓으니까 100층으로 해더라도 오차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서 알파고 같은 경우엔 48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 초에 소개한 딥러닝은 152층입니다. 그런데도 학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인간 뇌는 15층, 20층인데 100층, 200층에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좋은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수학적으로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조금 더 추상적인 정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리제이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더 거시적인 관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학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강연에서도 자주 보여주는 예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상 위에 개미가 한 마리 있다면 그건 제가 개미가 싫어서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개미가 천재적인 개미라고 하더라도 자신한테 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정한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개미가 가진 그 계층은 한 2층, 3층 정도 됩니다. 개미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발바닥이 딱딱하다가 갑자기 좀 달라졌다. 왜 그럴까? 하지만 진정한 이유, 세상에는 뭐 문명이라는 게 있고 호모사피언스가 나라를 건설해서 이런 홀이 있고 카오스라는 강연을 하고 김대식이 있고 개미를 싫어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이게 다 진짜 있었던 인과관계들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설명해도 개미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15층 되는 아주 층수를 통해서 거시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개미는 이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과관계를 진화라는 우연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간 뇌에 존재하는 15층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우연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우주에는 우리 인간의 뇌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정말 0.00001%일지도 모르죠. 단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게 뭔지도 알고 모르는 게 뭔지도 알지만 이걸 두 개를 다 합쳐봤자 0.00001%고 우주에 존재하는 99.9999%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겠죠. 그런데 딥러닝 기계, 특히 강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계층 구조가 100만 층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두개골이라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의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의 제목이 Final Invention, 마지막 발명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범용적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들어낼, 호모 사피언스가 만들어낼 마지막 도구라는 거예요. 왜냐? 나머지 발명은 다 기계가 할 거기 때문에. 아이디얼한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자로서 상당히 우울한 미래입니다. 과학자도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 IoT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얻은 거의 막 그냥 여의도 섬 크기만한 인공지능 서버팜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우리 인간도 찾아내지 못한 자연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 인간한테 설명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개미가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토피아 미래인데 이제 그 선생님하고 다르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곰곰이 이게 아무래도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인류의 역사를 바라다 보면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다 좋은 데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인간이 이상한 짓을 하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의식주를 다 해결해주고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에서 사실 산업혁명은 대단한 거죠.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쭉 보자면 아주 객관적으로 보자면 50만 년 전에는 브런치였지만 우리가 문명을 만들고 나서도 사실 불과 300년 전까지 우리가 3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확률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남의 집에 머슴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 1시까지 죽도록 돌을 들고 짊어지고 다니고 밭을 갈다가 한 30살 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수십만 년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직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운명을 나의 선호도와 능력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선택한다라는 건데 300년 전에는 직업이 아니고 그냥 운명인 거죠. 우연의 결과로 태어나서 왕으로 태어나면 제일 좋은 거고 무조건 한 사회에 한 명뿐이 없었던 거고 나머지는 그다지 좋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기계가 등장하고 기계가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해 줌으로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TV에서 가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섬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보시면 이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 보면 그날을 살아남는 겁니다. 사실은 그날 먹을 거, 그날 저녁에 잘 곳,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 역사의 수백만 년 동안은 우리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날을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여유라는 게 없었던 거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적인 여유도 없었던 거고 매전 이게 말투스의 덫이라고 같은 다람쥐 바퀴 안에서 돌았던 거죠. 기계가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키고 나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교육에 투자해서 여기서 교육에 투자한 나라는 잘 된 거고 투자하지 못한 나라는 덜 잘 된 건데 우리는 지금 지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적인 노동도 지금 보면 제가 몇 주 전인가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제가 사실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고 종이를 갖다 놓고 쭉 적어봤습니다. 했더니 제가 학교에 있는 뭐 평균 10시간이라고 봅시다. 이 10시간에서 한 20% 정도만 정말 제 전문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관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80%는 제가 잡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전문성하고 상관이 없는 근데 지적인 노동입니다. 꼭 사람이 해야 되는. 기계가 인간의 전문적인 일을 해서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7, 80% 되는 지적인 잡일을 해준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시간의 추가 여유를 얻어서 인류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는 있겠죠. 단 질문이 1차 산업혁명 때는 육체적인 노동에선 해방이 됐지만 우리는 지적인 노동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인류가 지적인 노동에서조차 해방이 된다면 사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몸 아니면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로 나눠지는 건데 정말 인류가 막 예술 작품을 만들고 소설책을 쓰고 아테네 아고라같이 다들 하얀 수건 둘러쓰고 앉아가지고 우주의 비밀을 토론하고 있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약간 이런 예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미국 중부에 가면 네브라스카나 노스다코타에 가면은 미국 원주민들이 사는 도시들이 몇 개 있죠. 여기는 주정부에서 한 1950년도부터 이분들을 다 먹여 살려줍니다. 뭐 원래 미국이 그분들 땅이었었으니까 죄책감에 레저바트라 그러죠.
이분들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 있고 교육도 무료고 의료도 무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도시에 지금 어마어마한 문명과 철학이 발달될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이 가장 높은 도시, 가장 비만증, 가장 마약, 범죄가 많은 도시들입니다. 비슷하게 아랍연맹들, UAE, 제가 몇 년 전에 카타에 갔더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는 거잖아요. 본인 국민들은. 그럼 지금 뭐 아랍연맹에서 엄청난 아랍 르네상스가 생길까? 절대로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테러단에 가입을 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이 의식주의 걱정이 없고 나의 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파괴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이분들이 유럽의 수천만 명의 노예가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뭐 그리스를 뛰어넘는 문명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욕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디오클레티안의 목욕탕 아니면 하루 16시간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는 장면을 라이프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콜로세움을 만들었고 미래 인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는 건 유토피아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디스토피아로 갈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를 하는 이유가 뭐 사고가 나라고 안전벨트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고가 날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전벨트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누구도 야, 나 오늘 하루에 4시간 동안이나 안전벨트 했는데 사고 하나 안 나더라 하고 화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행인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강한 인공지능의 위험, 범용적 약한 인공지능의 위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생산성의 재분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유토피아면 그건 다행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었던 거고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인류를 믿고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 우선은 호모 사피엔스를 안 믿고 많은 준비를 했다가 놀랍게도 인류가 유토피아로 가는 걸 경험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인공지능이 이것만은 절대로 못한다. 이제 그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그 전략이죠. 칠면조가 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걸 크게 생각하면 거시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보면 기술이 발달되고 기계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만들었었어야 됩니다. 인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니팩처러였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를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등장하고 나서 20세기, 21세기에 우리는 오퍼레이터가 됐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주는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오퍼레이션까지 해준다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스킬은 큐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 호모사피엔스의 진화가 매니팩처러에서 오퍼레이터에서 큐레이터로 된다라는 겁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옵션을 주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겠다. 그리고 선택에는 가치가 꼭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가치를 배우지 못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는 객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위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큐레이션으로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고 서로 사람들끼리 봐주기 때문에 기계가 더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은 인간적인 선택을 선호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 데피니션으로 인간적인 선택은 인간뿐이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큐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한다. 경쟁력이 없어요, 사실은. 매니팩처링은 이미 경쟁력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큐레이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아마 미래의 교육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우리는 오퍼레이터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미래에는 가치, 선택,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원할까?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까지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는 없겠죠.